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경기도 지역을 공략을 합니다. 왜? 경기도에 지역구가 많아요. 60개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를 찾았습니까? 여기가 어디였죠? 수원을 찾았습니다. 수원. 수원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한동훈! 4년 동안 민주당이 수원을 석권했습니다. 그동안 뭘 했습니까?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우리는 이거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재명 대표와 달리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그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제 수원을 찾은 모습인데 수원이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뭔가 첫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곳이 유일하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 뭔데? 이 수원이 지역구가 몇 개? 다섯 개가 있어요. 갑, 을, 병, 정, 무까지 있어요. 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국에 한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저렇게 수원처럼 다섯 개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 또 있다? 너 없다. 저희 수원이 유일하다. 이 다섯 군데가 있는 지역구. 근데 지난번 4년 총선 때 어땠어요? 저 갑을 병정무 다섯 권 모두 미래통합당이 졌습니다. 민주당이 다섯 권을 다 석권했던 수원시를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략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어제 저렇게 뭐 사진 촬영도 있었고요. 어제 이 수원을 방문했을 때 약간 좀 눈길이 가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던데 왜? 무슨 모습이 있었길래 이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실까요? 정조대왕님이 네. 여기 시장을 만들어준 네. 것처럼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왕이 되시면 정조대왕처럼 상인들을 위한 네.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맞습니다. 분위기 이상한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아, 옆에 저 어느 시장에 아마 상인 회장님이었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제 왕이 되시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멋쩍은 표정을 지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아 이런 거는 기사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아직까지 좀 근대 현대 사회에서도 예. 전근대적인 비유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시민분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왕하고 정치인, 현대 정치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야 될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려고 하는 예. 네, 이런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해주셔야 될 게 예. 예, 동료 같은 당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전근대적인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이고야. 예, 대구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 세우겠다. 예, 이런 사고방식도 좀 청산을 해주십사 하는 예,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수원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 성남 그리고 성남을 찍고 오후에는 어디로 용인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